그런 말 있잖아요. 눈물 날 정도로 행복하다는 그런 말. 그날의 온도와 나를 보던 사람들의 표정, 그리고 또이 음식을 처음 먹었던 날. 저에겐 동시에 같은 설렘이었어요. 어젯밤 꿈속 맨 달리 따라라라라라라. 안녕하세요. 저는 뮤지컬 배우 이지혜입니다. 그날은요, 제가 처음으로 고민이 생겼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. 데뷔 초창기였는데, 아, 무대란 이런 곳이구나 라는 맛을 보고 난 후에, 이럴 때는 그냥 고민 없이 매운 걸 먹어야 돼. 근데 그게 너무 빨간 거예요. 근데 저는 매운 음식을 못 먹어서 그냥 좀 쳐다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, 올라오는 그 향이 왠지 모르게 완전히 매운맛은 아니었어요. 그렇게 딱 한 입 먹었던 순간, 아, 이거다. 우리 뷰티의 기초가 클렌징이잖아요. 쭈꾸미 같은 경우에는 소금이랑 밀가루를 넣어줘야 돼요. 그래서 정말 빨래하듯이 주물러서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, 쭈꾸미 그 이름이랑 생김새랑 식감이 다 되게 귀여운 음식이에요. 한치, 낙지, 오징어 이런 친구들이랑은 비슷한 친척이긴 하지만 좀 다른 식감? 조금 더 재밌고 개구장이 같고 말괄량이 같은 느낌의 식감이에요. 아삭한 식감을 주는 채소가 있어요. 천사채 무침이거든요. 그걸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매운맛을 천사채가 잡아주면서 그 뽀드득 뽀드득 씹히는 그 맛이 있어요. 천사채가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아요. 주꾸미와 천사채, 깻잎, 양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. 거기서 되게 단맛이 나오거든요.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저는 그때 되게 초조하거든요. 굳이 음악에 비유하자면 왕벌의 비행. 어떻게 생각해보면 외국분들은 깔라마리랑 조금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, 맛있는 고추장에 버무려서 쭈꾸미의 쫄깃쫄깃함이 만났을 때 그 궁합,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한식에만 딱 있는 식감인 것 같아요. 쭈꾸미 발판을 보면 아이들의 결이 다 살아있거든요. 탱글한 느낌. 매우면서도 매운 걸 참으면서 먹게 되는 그 알싸한 매운맛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완전한 한식파거든요. 이제는 일상에서 저는 정말 항상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.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. 그게 가장 저를 빠르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거든요. 오늘 밤에 왠지 자면서 꿈을 꿀 것 같아요. 어젯밤 꿈속 쭈꾸미 이러면서